안녕하세요. 한국3M의 기술지원 엔지니어 김두화입니다. 오늘은 M시리즈 헬멧의 특장점, 준비방법, 착용방법, 관리방법, 그리고 추가 액세서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시리즈 헬멧은 차례로 M107, M207, M306, 그리고 M40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리즈 헬멧의 특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M107, 207, 306, 그리고 407 순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107은 경량형 경작업모로 머리가 뚫려 있어 안면부 및 제한적 머리 보호가 가능하며 무게는 605g입니다. M207은 경작업모로 M107과 유사하나 머리 위쪽이 막혀 있으며 무게는 650g입니다. M306은 헬멧 타입으로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무인증 A 타입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게는 870g입니다. M407은 헬멧 타입으로 M306과 유사하나 내염성 소재인 노맥스 가슴 덮개가 있으며 무게는 1196g입니다. 시리즈 헬멧의 준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리 지지대 조절 그리고 연결 튜브 체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헬멧이 머리에 잘 밀착될 수 있도록 머리 지지대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지지대의 둘레를 조절해 주세요. 머리 둘레 조절 장치를 돌려 머리 지지대를 조이거나 풀어줄 수 있습니다. 머리 둘레는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조절 가능합니다. 머리 지지대의 높이를 조절해 주세요. 머리 높이 조절 장치는 세 가지 단계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머리 높이 조절 장치를 옮겨 머리 지지대의 높이를 조절해 주세요. 107과 M207의 경우 머리 높이 조절끈을 이용하여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머리 높이 조절끈을 조절해 주세요. 연결 튜브를 체결해 보겠습니다. 사용 목적에 적합한 연결 튜브를 선택하고 공기 흡입구에 밀어 넣어 연결합니다. 사용 후에는 연결 튜브에 파란색 탈착 클립을 누르고 공기 흡입구에서 연결 튜브를 당겨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헬멧의 착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107, 207, 그리고 306의 경우 바이저를 올린 상태로 착용한 후 헬멧을 머리에 맞추어줍니다. 얼굴 덮개가 얼굴을 잘 감싸도록 유의하며 바이저를 내려줍니다. M407 헬멧은 가슴 덮개와 얼굴 덮개를 정돈하여 바이저를 올린 상태로 착용한 후 헬멧을 머리에 맞추어줍니다. 이제 조절끈을 당겨 내부 가슴 덮개를 조여줍니다. 내부 가슴 덮개와 몸 사이에 손가락 두 개 정도의 공간만 남도록 해주세요. 이제 가슴 덮개가 어깨를 모두 덮도록 정돈해주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바이저를 내려주세요. 시리즈 헬멧의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얼굴과 가슴 덮개, 그리고 바이저, 그리고 머리 지지대의 교체 방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M107, M207, 그리고 M306 헬멧의 얼굴 덮개 교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얼굴 덮개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탭에서 얼굴 덮개 고무고리를 풀고
플라스틱 탭을 분리하세요. 얼굴 덮개를 천천히 당겨 바이저 프레임에서 분리해주세요. 얼굴 덮개를 다시 체결해 보겠습니다. 바이저 프레임의 한쪽 끝에 얼굴 덮개를 맞추고 천천히 밀어 넣어주세요. 플라스틱 탭과 고무고리를 다시 조립해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여 체결을 완료해주세요. M407M의 가슴 덮개 그리고 내부 가슴 덮개의 교체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슴 덮개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헬멧 뒤쪽에 플라스틱 탭을 분리하고 연결 튜브 입구에서 분리해 주세요. 머리 둘레 조절 장치를 가슴 덮개에서 분리해 주세요. 가슴 덮개를 천천히 당겨 바이저 프레임에서 분리해주세요. 이제 내부 가슴 덮개와 가슴 덮개를 분리해보겠습니다. 가슴 덮개를 뒤집어준 후 지퍼를 열어주어 가슴 덮개와 내부 가슴 덮개를 분리해줍니다. 가슴 덮개를 다시 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가슴 덮개와 가슴 덮개를 체결해 주세요. 가슴 덮개를 헬멧과 체결해 보겠습니다. 바이저 프레임의 한쪽 끝에 가슴 덮개를 맞추고 전체에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천천히 밀어 넣어주세요. 가슴 덮개를 헬멧과 다 연결했다면 머리 둘레 조절 장치를 가슴 덮개에 끼워주세요. 이제 플라스틱 탭을 연결 튜브 입구에 넣어주세요. 지금까지 M407의 가슴 덮개를 교체해보았습니다. 바이저 교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저를 분리해보겠습니다. 바이저 프레임의 파란색 버튼을 안에서 밖으로 눌러준 후 바이저 프레임에서 바이저를 분리해주세요. 바이저를 다시 체결해보겠습니다. 바이저 프레임과 바이저의 위치를 맞추고 밀어 넣어주세요. 바이저 프레임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나도록 바이저를 위치해준 후 바이저 버튼을 완전히 눌러 고정해주세요. 지금까지 바이저 교체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바이저 프레임 교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저 프레임을 분리해보겠습니다. 헬멧 양쪽에 있는 고정 클립을 제거하여 바이저 프레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 클립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일자 드라이버와 같이 길고 납작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고정이 풀리도록 이 부분을 들어 올려준 후 헬멧에서 고정 클립을 밀어내주세요. 반대쪽도 고정 클립을 제거해준 후 바이저 프레임을 헬멧에서 분리해주세요. 바이저 프레임을 다시 체결해보겠습니다. 각 면을 헬멧과 맞추고 고정 클립을 다시 넣어 고정해주세요. 이때 클립에 튀어나온 고정 부분은 바깥쪽으로 가도록 하고 안쪽으로 살짝 밀어 헬멧에 고정시켜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고정 클립을 넣어주세요. 지금까지 바이저 프레임 교체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머리 지지대 분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리 높이 조절 장치를
4개의 부착점에서 모두 당겨 빼내어 머리 지지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머리 지지대를 다시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둘레 조절 장치가 뒤로, 그리고 땀흡수 밴드가 앞으로 오도록 위치한 후 높이 조절 장치를 다시 체결해 주세요. 지금까지 머리 지지대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M306 그리고 M407의 머리 지지끈 분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의 머리 지지끈 고정 부위를 뽑아내어 머리 지지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는 회색 고정 부위를 꼽아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머리 지지끈 교체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땀흡수 패드 분리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마 중앙 그리고 양 옆에 하나씩 있는 스냅 단추를 풀어 땀흡수 패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헬멧의 추가 액세서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3M에서는 바이저 커버 필름, 헬멧 덮개, 그리고 방염 덮개와 같은 추가 액세서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멧 바이저에 부착할 수 있는 바이저 필름 커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바이저 필름 커버는 최초 구매 시 1매씩 들어있지만 추가적으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바이저 필름 커버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면 테이프를 떼어낸 후 바이저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76 헬멧 덮개는 도장 작업과 같은 환경에서 먼지, 페인트와 같은 오염물질로부터 헬멧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 액세서리입니다. M976 헬멧 덮개는 M107, 그리고 M207, 306과 같은 헬멧에 체결 가능합니다. 헬멧 덮개를 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헬멧 바이저 상단에 고무 실링을 제거해 주세요. 헬멧 덮개를 바이저 상단 모서리에 맞춰준 후 밀어 넣어 주세요. 헬멧 덮개를 헬멧에 맞게 잘 조정해 준 후 뒤편에 공기 흡입구를 헬멧 덮개 구멍에 넣어주세요. 헬멧 덮개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방염 덮개는 제철소와 같이 고열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헬멧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 액세서리입니다. M306 헬멧의 경우 M973 방염 키트를, 그리고 M407 헬멧의 경우 M975 방염 키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염 키트의 구성품으로는 먼저 방염 헬멧 덮개, 그리고 방염 바이저인 M967, 그리고 바이저 연결 부품인 M961, 그리고 연결 튜브 덮개인 BT927이 있으며 선호에 따라 조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방염 키트를 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저 프레임을 분리해 주세요.
바이저 프레임을 분리했습니다. 이제 바이저 프레임 옆면에 있는 캠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저 고정 부품을 방염 헬멧 덮개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에 유의하여 헬멧 덮개 옆면에 있는 구멍에 바이저 고정 부품을 넣어주세요. 바이저 상단에 고무 실링을 제거하고 방염 헬멧 덮개를 밀어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벨크로를 부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염 헬멧 덮개 안쪽에 있는 벨크로를 떼어내 주세요. 벨크로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떼어낸 후 바이저 프레임에 붙여주세요. 측면의 경우 바이저 버튼이 있는 면에 붙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벨크로를 다 붙여준 후 방염 헬멧 덮개를 붙여주세요. 이제 바이저 프레임과 헬멧을 다시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염 헬멧 덮개 체결이 완료되었으면 뒷부분에 공기 흡입구를 방염 헬멧 덮개의 구멍에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방염 연결 튜브 덮개를 연결 튜브에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저 고정 부품에 바이저를 체결해 주세요. 방염 헬멧 덮개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